때는요, 2019년 9월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인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군산경찰서로 예사롭지 않은 신고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저기 우리 딸이 친구 집에서 납치된 것 같아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납치됐다는 그 딸을 현주 씨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신고자는 현주 씨의 어머니였고요. 현주 씨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라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납치 현장에 친구 집으로 바로 출동을 했고요. 네. 도착하자마자 친구한테 현주 씨를 납치해 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현주 씨의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현주 씨의 남자친구한테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기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억지로 끌고 갔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전화로 위치 추적하거나 기지국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 위치 추적을 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급하게 나가면서 현주 씨가 휴대전화도 미처 챙겨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마침 집 입구를 향해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승용차가 한 대 서더니 어떤 남자가 뒷좌석에 내려서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현주 씨 남자친구였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나서 차에서 두 사람이 더 내리는 겁니다. 돈을? 그쵸, 남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둘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와서 데리고 간 거하고 또 상황이 달라지죠. 사람이 또 있었다면. 웬 건장한 남성과 여성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현주 씨를 집에서 데리고 나오니까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다짜고짜 다가가서는 현주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 야, 이것도 뭐지?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는 그 건장한 남성이 현주 씨를 차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놓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서 운전대를 잡은 건장한 남성의 전화번호를 확보했고요. 위치 추적을 거는 동시에 이 남성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야, 근데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그쵸. 아무렇지 않게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인데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할 게 있는데 어디냐? 이렇게만 말했죠. 근데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목소리로 익산에 있는 고깃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지국 위치가 익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으로 달려갔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CCTV로 봤던 상황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던 겁니다. 현주 씨가 남자친구 옆에 꼭 붙어있더라고요. 왜 데리고 갔냐고 했더니 고기 사주러 데리고 갔다. 현주 씨도 옆에서 맞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야? 고기 먹기 싫다는 사람을 뺨 때리고 고개 베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게 CCTV에 봤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는 봐야 되잖아요. 폭력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종결 짓긴 해야 할 거 아니냐. 걸릴 게 없으면 뭐가 문제냐. 경찰서 일단 가서 서류만 정리하자. 그랬더니 또 순순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의 관계를 들어보면 그건 더 이상합니다. 우선 건장한 체격으로 현주 씨를 차에 강제로 밀어넣었던 남자를 최 씨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최 씨와 함께 뒤늦게 차에서 내린 여성은 최 씨의 여자친구. 놀랍게도 현주 씨와 한 동네에 살았던 현주 씨의 아는 언니였다고 합니다. CCTV에 나온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현주 씨와 남자친구의 문제에 최 씨의 커플이 끼어든 게 아니고 최 씨 커플과 현주 씨의 사이의 문제에 현주 씨의 남자친구가 끼어든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주 씨 남자친구는 현주 씨를 최 씨 커플 앞에 데려다 주기만 했고 위력과 강압은 결국 최 씨 커플이 행사하잖아요. 이걸 본다면 아마도 최 씨 커플이 현주 씨를 직접 만나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현주 씨 남자친구를 이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남자친구의 하는 행위를 본다면 자기 여자친구를 뺨을 때리고 가는데도 그냥 있는 걸 보면 그게 이상하다. 최 씨 커플한테 뭔가 심리적 지배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도 않을까 이런지 예상이 좀 되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고깃집 앞에서 상황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주 씨 어머니를 만나 현주 씨 납치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네. 형사님들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머니가 했던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을 뿌려서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을 땅에 묻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묻힐 것 같다며 자꾸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려오는 동안 서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경찰서에서 도착하자마자 넷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현주 씨한테 가서 조용히 물었죠. 땅에 사람이 묻혀있다는 게 무슨 얘긴가요? 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현주 씨는 갑자기 몸을 떨면서 무섭다고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진짜 뭐가 있다 싶었죠. 네. 혹시 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걸 봤냐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현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럼 최 씨 커플이 사람을 죽이고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살인사건. 자 이때부터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현주 씨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주 씨 커플은요 무려 6개월 동안 익산에 있는 최 씨 커플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6개월? 그 기간 동안 최 씨 커플에게 돈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야, 이거 뭐지? 너무 무서웠던 현주 씨는 남자친구도 그곳에 두고 몰래 혼자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최 씨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한참 얘기하다가 현주 씨가 남자친구랑 같이 지낼 곳이 없어서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꺼냈더니 그러면 자기네랑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더랍니다.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남자친구와 그 집을 들어가게 했는데 며칠 후 언니의 남자친구인 최 씨가 현주 씨 커플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이렇게 놀고 먹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나 조폭인 거 알지? 최 씨가 조폭이었단 거예요? 네, 최 씨가 어릴 때부터 충청도 지역에서 조직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익산에서도 웬만하면 알 정도였어요.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아, 확인해 진짜 조폭이었구나. 현주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네? 야, 남자친구도 있는데? 다 아는 사람 있고 남자친구 있는데? 최 씨가 채팅으로 성매수자들을 직접 찾아서 현주 씨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 줬고요.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갈취했더라고요. 현주 씨 남자친구한테는 일용직으로 벌어오는 모든 돈을 빼앗고요. 남자친구와 현주 씨 둘이니까 좀 용기 내서 마음을 먹으면 도망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을까? 이게 성매매나 뭐 일용직이나 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 텐데. 초반엔 최 씨 커플이 현주 씨 커플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를 결국 모두 뺏겼다고 했고요. 어느 날 현주 씨 남자친구가 몰래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한 폭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감시를 하고 있다. 이 피해자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감금이에요. 그냥 감금. 그렇죠. 아니, 현주 씨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인가요? 대체 누구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집에는 놀랍게도 현주 씨 커플만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 한 집에 무려 남녀 7명이 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최 씨와 그 여자친구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인 홍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현주 씨 커플과 나머지 여성 두 명이 이렇게 넷이 벌어온 돈을 갈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 세 명이 이 네 명이 벌어온 돈을 갈취하면서 네. 홍 씨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성인이죠.
성인이죠. 네 명이 세 명 못 이기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다 성인이라며. 네네네. 이게 무슨 관계지? 자 그럼 혹시 현주 씨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 그 여성분 두 분 있다 그랬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묻히거나 살해된 걸 본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집에서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 두 명 중에 한 명이요? 어, 예. 집에서요? 집안에서. 그럼 남자친구하고 나머지 그 여성 한 분하고 현주 씨하고 세 명이서 이 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일, 처음 듣는 유형의 지금 사건인 것 같은데. 우리 형사님들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 커플에게 협박과 폭행을 같이 당했다던 그 현주 씨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다 들었다. 사람 묻었다며 이제 그랬더니 천염한 듯 고개를 숙이고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였네. 아니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 살해된 피해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살인 피해자를 지금부터 소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희 씨는 광주에서 살던 20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경남 거창에 야산에 다 같이 가서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군산에서 2시간 정도 거리라 빨리 가면 해지기 전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달렸죠. 도착해 보니 웬 과수원 옆이더라고요. 정확히 묻는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 돼 보니까 거기만 잡초가 없고 흑색이 다른 겁니다. 이게 매장하면서 이거 흙이 뒤집혀졌구나 이게. 네. 네, 그렇죠. 아침에 납치 신고를 받고 납치 피해자를 찾아내고 살인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서 그 매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이게 다 일어났다고요? 네. CCTV 확인해서 익산 갔다 군산 왔다 거창 다시 가서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10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10시간 만에 살인 사건이 돼서 현장에 가게 된 거죠. 저는 심지어 그 뒤집힌 흙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두려움이나 공포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나 같으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지키죠. 거기다가 또 살인까지 목격했다면서요. 그럼 신고를 했어야지. 그렇지.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상황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왜 이들은 당하고만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다 가만히만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미스테리하게 느껴지실 텐데 네. 이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주 씨와 현주 씨 남자친구는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참. 네. 야 이거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안타깝죠. 더 안타깝죠. 현주 씨는 2급, 현주 씨 남자친구는 3급.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었겠지. 거창에 가면서도 솔직히 마음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끔찍한 그 일들이 차라리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진 흙을 보는 순간 정말 속으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과수대랑 흙을 걷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팠는데 삽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멘트를 발라놨더라고요. 시멘트를 깨고 또 흙을 팠는데 또 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 또 시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멘트를 깨니까 마지막에 여성의 시신이 보이더라고요. 야, 근데 이중으로 해놨어? 야, 진짜 잔인하다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장마가 져서 흙이 떠내려가도 끝까지 시신이 발견 안 되게 하겠다는 이런 의도죠. 부패가 되면 또 냄새 때문에 네.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막히다.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알몸이었습니다. 깊게 묻고 시멘트까지 발라서 오히려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온몸 전체가 상한데가 없을 정도로 멍자국이 보였는데요. 군데군데 딱딱한 피멍까지 보였습니다. 치아도 다 부러져 있었고요. 뼈도 골절돼 있었습니다. 찔리고 베인 상처도 셀 수 없을 만큼 발견이 됐고요. 심지어 익사소균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 정도로 폭행을 하고 고문한 거잖아요. 그 익사가 물에... 마지막에 물로? 아, 진짜야. 부검 결과에서 딱딱한 피멍이 들었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상처에 계속 반복된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딱딱한 피멍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죽을 때까지의 고통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익사의 소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고문까지 자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목격에 처음 진술해서 물을 뿌려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을 뿌려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시신이 그 소희 씨의 시신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됐고요. 이미 두 달 전에 광주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주 씨의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요, 강력 살인 사건으로 몸집이 거대하게 불어납니다. 네. 그렇죠. 형사님들 곧장 최 씨 커플에게 달려갔는데요. 그들은 입에 자물쇠부터 채웁니다. 최 씨 여자친구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었고요. 최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살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희 씨를 죽인 게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긴 홍 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하였거든요. 홍 씨, 함께 살던 홍 씨. 아까 그러고 보니 홍 씨가 지금 계속 안 나타나네. 홍 씨는 어디로 간 거죠? 아, 그러네. 형사님들은 현주 씨 커플에게 진술을 들은 그날부터 홍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고요.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왜? 내부 전산망? 살인 용의자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려놨는데 대전 서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로 걸렸더라고요. 대전 서부서에서도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가 살인 수배로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래서 전화를 했던 거고요. 아, 계속해서 범죄만 저지르고 다니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대전으로 갔는데 홍 씨를 딱 보자마자 죽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체구가 엄청 작았었습니다. 최 씨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고요. 저희가 전과 기록도 이미 확인했었는데 아주 잡범 수준이어서 주범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최 씨가 지금 주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윤영상님이 홍 씨한테 던집니다. 네가 죽인 거라며? 최 씨가 그러더라? 네가 시키는 대로만 자긴 했다고? 홍 씨 입에서 아주 본물처럼 얘기가 터져나옵니다. 소희 씨를 처음 데려온 것도 소희 씨에게 폭행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모두 최 씨라고 했습니다. 서로 미루게 하네요. 미루게 하는 거죠. 네. 항상 하는지. 그럼 최 씨가 그 소희 씨를 어떻게 알고 데려왔다고 하던가요? 최 씨는 SNS로 가출한 여성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꾸연해 대출을 받게 하고 불법 성매매까지 시켜왔다고 했습니다. 소희 씨도 채팅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최 씨가 데려왔던 거고요. 소희 씨가 대구에 있다고 하니까 최 씨가 걱정 말라며 대구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익산으로 오는 길에 소희 씨 휴대폰을 빼앗고 그 다음부터 바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일단 혹시 소희 씨한테도 장애가 좀 있었던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 있었습니다. 그건 노린 거네. 정말 기가 막힌 건 소희 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서 매번 빈손으로 오는 데다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불발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된다, 이게.
너한테도 돈이 나오지 않고 돈이 안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뭔데 때려요, 지가. 상당히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고요. 그 가혹한 폭행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을 소희 씨를 최 씨가 가두기까지 했답니다. 무려 7명이 살았던 바로 그 집에. 도대체 어떻게 가공을 했죠? 아니, 집 내부도 뭐 엉망이네. 아니 소희 씨를 어디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방인 것 같고 한 군데는 약간 그 주방 딸린 거실 같아 보이는데 바깥에 지금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 안쪽은 지금 이렇게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는 세탁실인 거죠. 세탁기가 있는 저기가 베란다였는데요. 저기에 소희 씨를 가뒀다고 했습니다. 저기다 감금을 했다고요? 저기 잠은 어떻게 자냐는 거예요? 잠도 못 잤을 텐데, 그러면? 저기서 먹고 자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기서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거실에서 문을 잠갔고요. 소희 씨가 6월 말부터 사망한 8월 18일까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베란다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답니다. 죽으라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아주. 돈 못 벌었다고 지금 저기 감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 좁은 공간에. 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현대판 노예야 뭐야?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지? 아 근데 그 지금까지 이 얘기는 다 홍 씨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홍 씨의 말을 100% 또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게 맞는지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믿을 수가 없죠. 최 씨와 홍 씨는 계속 이 추악한 일을 한 주범은 나는 아니다. 라면 서로 미룹니다. 상대방이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루하루를 복구해냅니다. 그런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형사님들은 정말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어?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해서 보안을 걸어둘 정도였다고 해요. 주범이 누군지부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은 최 씨와 홍 씨, 그리고 최 씨 여자친구 이 세 사람이 모두 소희 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세 명이서요? 네. 똑같은 공범이네. 사진이랑 영상으로 일일이 다 찍어놨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저희가 휴대전화로 증거 다 나왔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최 씨랑 홍 씨가 토치로 소희 씨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고 테이프로 온몸을 칭칭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최 씨가 성추행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홍 씨가 웃으면서 신나게 낯을 갈고 있길래 이걸로 뭐랬냐고 했더니 소희 씨 허벅지랑 발등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와, 뭐야? 아, 뭐야? 진짜. 아, 미친놈들이네, 그냥 미친놈들이네. 그리고 또 최 씨 커플이 베란다에 김초산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붙는 것을 보고 이걸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김초산이 살이 닿으면 화상을 입으니까 원 안에 움직이지 말라고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역대급 미친놈 새끼네 이거. 이게 19년도 사건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금하고 납치해서. 근데 이게 정말 순순히 돈 때문이었던 건가요? 뭐 자기들한테 돈 안 벌어다 주고 돈 안 된다고? 예, 돈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명품 가방이랑 시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피해자들한테 성매매랑 일을 쉽게 뺏는 돈으로 탕진을 하다 보니 소희 씨가 돈을 못 벌어오다 보니까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아... 두 달 가까이 베란다에 가둬놓고 밥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종이컵에 이렇게 맨밥을 조금 담아서 주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결국에는 소희 씨는 나중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뭐 걸는 건 당연히 더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집에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쓰러져서 입는 거를
안에서 다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사람끼리 이게 아씨 말도 안 돼. 너무 잔인한 거잖아 이건 진짜. 아,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그 상태에서 지들끼리 생일 파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악마가 있다니까 사람 안에는. 일곱 명이 살면서 분명히 폭행을 하면 소리도 질렀을 거고 그 주위에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입을 행주를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이미 이걸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현주 씨나 현주 씨 남자친구도 최 씨나 최 씨 여자친구 홍 씨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네. 저 잔혹한 행위가 언제 나를 향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 않았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소견 중에 소희 씨가 익사 소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온갖 학대로 기력이 쇠할대로 쇠진 소희 씨가 사망 당일 옷을 입는 때 바지의 변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최 씨가 갑자기 뜨거운 물로 소희 씨에게 뿌렸고요. 소희 씨가 미끄러지자 홍 씨가 소희 씨 머리를 잡고 코와 입에 뜨거운 물을 계속 쐈다고 합니다. 이때 소희 씨가 숨을 못 쉬자 최 씨가 연기를 한 다음에 물을 더 뿌려라고 했고 홍 씨는 소희 씨를 발로 박고 계속 물을 뿌렸답니다. 그리고 소희 씨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와, 너무 세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어, 불쌍해. 그 사람을 이렇게 장난감도 못한 거지, 그거는. 장난감도 그렇게 다루진 않잖아. 아이고, 당연하죠.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소희 씨가 숨이 멎었어요. 당황한 최 씨 여자친구가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 씨와 홍 씨가 뜯어 말려요. 소희 씨 몸에 있던 상처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잡혀갈 것이 두려웠던 거죠. 아, 결국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최 씨가 안매장을 제안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매장을 한 거창은 어떻게 알고 글로 가게 된 거예요? 최 씨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친척 집을 찾아갔더니 친척이 하는 말이 어릴 때는 자주 왔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얼굴을 비추면서. 빠져나가요. 일부러 알리바이 때문에. 그렇게 친척 집 찾는다고 돌아다니던 날 소희 씨를 묻었더라고요. 최 씨, 홍 씨, 현주 씨, 남자친구 이렇게 셋은 삽으로 땅을 파고 나머지 여성들은 잘 보이게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춰줬다고 합니다. 다음 날 비가 와서 혹시 빗물에 덮어놨다 흙이 휩쓸릴까 봐 다시 또 다 같이 합니다. 며칠 후에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 시멘트 작업을 했답니다. 아, 진짜 무서운 놈들이다. 일부러 공범으로 하게 하려고 다 같이 다닌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최 씨랑 홍 씨는 과거에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고요. 최 씨가 성매매하면서 같이 돈이나 벌자며 제안을 하니까 같이 살았던 건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였더라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죄목은 다 받았습니다. 살인, 성매매 유인, 특수상해, 특수폭행, 사체 유기, 감금. 죄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1심에서는 최 씨는 30년, 최 씨 여자친구는 7년, 홍 씨는 20년을 받았었는데요. 원심을 깨고 형량이 더 받았습니다. 최 씨는 30년에서 무기징역, 최 씨 여자친구는 7년에서 8년, 홍 씨는 20년에서 25년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소희 씨만 죽임으로 몰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이 현주 씨하고 다른 또 한 명의 여성과 남자친구도 거의 죽음에 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건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다음 피해자는 계속 나오죠. 내가 볼 때 현주 씨, 현주 남친, 현주 씨와 현주 씨 남자친구 될 수도 있었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최
최씨, 홍씨 그리고 그 최씨 여자친구한테 당했던 그 나머지 피해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 감금과 사체 유기죄로 받긴 했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휴, 그래. 피해자인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전 제일 황당했던 게 조사 다 끝나고 최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사랑한다, 뽀뽀 한번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호송차에 타버렸습니다. 아, 얘네 영화 찍네. 도대체 어떤 저런 괴물이 나왔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잔혹행위 참 놀랍네요, 정말. 즐겨봐, 이 채널.